71번 문제는요, 어떤 문제집에서도 다 나오는 문제고요. 이 문제는 잘 풀 줄 알아야 됩니다. 삼각비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느냐는 거죠. 산체트 XL 값을 구하라. 우선 일단 전략부터 생각한다면,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, 탄젠트 X를 낀 삼각형 도형을 보면 이 삼각형이 눈에 들어올 거고, 여기는 도저히 직각 삼각형이 아닌 것 같으니까 직각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거고, 그럼 탄젠트 X라고 했으니까, 아, 예분의 얘를 갖다가 구해야 되니까 이 길이를 구하고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얘기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탄젠트 X를 어떻게 X각을 이각이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자? 접은각을 유도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.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선이 필요할까? 보조선이 필요하다고 했어. 어떤 보조선을 긋자? 찝! 어떻게? 수선을 평행하게.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? 여기까지 이해 갔어?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센치? 4cm가 될 수 있겠죠. 그 다음, 여기가 X라고 했는데 얘랑은 무슨 관계일까? 접은각 관계죠? 그럼 같아 안 같아요? 같죠? 그러면 탄젠트 X라는 것은 예분의 예를 구한다기보단 예분의 예를 구해도 상관없겠지. 그래서 탄젠트 X는 뭘 구하는 것이다? 예분의 예를 구하는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거지.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이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. 맞아요? 안 맞아요? 맞죠? 진짜 맞아? 그럼 이 길이를 갖다 구하기 위한 전략! 어떤 전략이다? 평행하게 걷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같지. 그 전체가 6이라고 했지. 아, 그럼 6에서 얘를 갖다가 빼주면 이 보라색 조그만 길이가 나오겠다. 이런 전략이라는 거지. 여기까지 이해갔어? 표시를 해놓고 봤더니만 어? 요 길이는 또 뭐랑 같아? 이 길이랑 같죠? 왜? 접은 길이니까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볼 수 있을까? 또 써보니까 어떻게? 여기 길이는 얼마야? 이 직각 삼각형이 보여야 되고 여기가 몇 센치? 4cm다. 그냥 여기가 몇 센치야? 자연스럽게 나와있나 그랬어. 자연스럽게 나오라 그랬어. 여기가 몇 센치야? 이거 몇 센치야? 아, 이등면 이거 얘랑 똑같지? 네. 그럼 여기 몇 센치? 이거 6이죠? 그쵸? 네. 이거 삼각형 무슨 삼각형? 이등면 삼각형이라고 했잖아. 억각 이용해가지고 양변에 얘랑 억각이니까 여기 X니까 그럼 여기 뭐야? 아. 6 나오겠죠. 그럼 4와 6과의 관계니까 여기 길이 나와 안 나와? 나오겠죠? 나오겠죠? 얼마야? 루트 36 마이너스 16 나오니까 2 루트 5가 나오겠죠. 그럼 2 루트 5라는 건 여기도 얼마? 2 루트 5라는 얘기, 여기도 얼마? 2 루트 5라는 얘기니까. 아, 이 조그만 길이는 어떻게 볼 수 있다? 6 마이너스 2 루트 5라고 볼 수 있겠구나. 그럼 탄젠트 X다라고 하는 것은, 탄젠트, 너무 빨라? 아니요, 괜찮아요. 쫓아왔어? 네. 탄젠트 X라는 것은 어떻게? 6 마이너스 2 루트 5분의 얼마? 4가 되니까 가볍게 뭐 하시기만 하면 돼요. 요리만 시켜주면 되겠죠. 36 마이너스 얼마야? 4, 5, 20이니까 16분의 맞아요?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계산돼? 4 곱하기 6 플러스 2 루트 5 계산해주면 되겠죠? 네. 많이 안 많이? 맞아요. 근데 4랑 얘랑 4랑 약분돼 버리지? 맞아 안 맞아? 네. 그 다음 여기 2고 여기 3이고 여기 1 나올 거니까 3 플러스 루트 5가 나오겠죠? 네. 맞아 안 맞아? 네. 그럼 답은 얼마? 2분의 3 루트 5 이것이 바로 답이 나올 수, 2분의 3 플러스 루트 5, 3 플러스 루트 5잖아.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겠죠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, 안 가요? 가요.